여기에 담배가 있다. 우리는 지난번에 흡연기계를 만들어서 담배 10갑을 피웠을 때 우리의 폐가 어떻게 되는지 실험으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10갑이 아니라 딱 1개비, 1갑도 아닌 딱 1개비의 담배만 피우더라도 우리의 폐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 실험해보았다. 담배 1갑에는 20개비가 들어있는데 한국인의 1일 평균 흡연량 13.3개비를 보름 동안 피우면 약 200개비, 즉 10갑을 피우게 되므로 지난 실험에서는 보름 동안 평균 흡연량으로 흡연했을 때 폐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것인데, 그 후 올라온 시청자의 댓글에서 흡연자들은 금연 결심을 했다가도 마지막으로 딱 한 대만 피운다고 하다가 결국 금연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그 딱 한 대가 우리의 폐를 어떻게 만드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이 담배에는 당신의 흡연, 병드는 아이라고 써있다. 직접 흡연으로 인해 간접 흡연의 피해가 더 크다는 의미인 것 같다. 담배는 백해무익하지만 정 참을 수 없어서 피운다 하더라도 흡연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아주 큰 민폐다. 소키는 이 실험을 위해 오늘도 페트병을 준비했다. 생수가 들어있었던 아주 평범한 페트병이다. 이 병 속에 물을 채운 다음 이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담배를 꽂고 불을 붙인 다음에 이 아래쪽에도 구멍을 하나 더 뚫어서 물을 나오게 하면은 이제 병 속에 물의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담배 연기도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실험을. 소키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재활용하여 직접 실험 도구를 제작해 보았다. 일단 병의 아래쪽에 구멍을 뚫었다. 집에 송곳은 없었지만 작은 일자 드라이버가 있어서 이걸로 먼저 작은 구멍을 뚫고 다시 굵은 드라이버로 구멍의 크기를 넓혔더니 이렇게 물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구멍이 생겼다. 일단 이 구멍에 테이프를 붙여서 막아두고 잠시 후 병에 물을 담은 다음 물을 뺄 때 테이프를 뜯어서 물이 빠져나가게 할 것이다. 그럼 이제 병뚜껑에 구멍을 뚫어보자. 뚜껑은 병의 몸체와 다르게 단단한 재질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로 아무리 힘을 줘도 절대로 뚫리지 않는다. 이걸 뚫으려면 전동 드릴이 필요한데 집에 드릴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몇 년 전에 나온 구멍을 손쉽게 뚫는 기계를 발견하였다. 이걸 이용하면 병마개에 손쉽게 구멍을 뚫을 수 있어서 빨대를 꽂아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연예인들이 자주 사용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기구이다. 전동 드릴보다는 이걸 쓰는 게 간단할 것 같아서 구매를 하려던 순간 이것보다 더 편한 물건을 발견했다. 바로 실리콘 캡 물병 뚜껑이라는 제품이었는데 플라스틱 뚜껑과 똑같이 생겨서 호환이 가능하고 빨대를 꽂아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다이소에서 팔고 있다는 글을 보고 아까 그 물건을 살 필요 없이 이걸 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키는 근처 다이소로 향했다. 매장에 도착해서 그 물건이 어디에 있을까 둘러보는데 한참을 찾아봤지만 실리콘 캡은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키가 갔던 매장에는 그 물건이 판매되고 있지 않았고 무슨 어린이용 빨대컵만 진열되어 있었다. 헛걸음을 치고 집에 온 소키는 이번에는 다른 다이소 매장을 찾아서 전화로 재고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예, 거기 실리콘 캡 있어요? 아, 5분 있다가요? 예,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전화드렸는데 실리콘 캡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소키는 재고가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그 매장으로 달려갔다. 인터넷에서 본 그 제품이 매장에 실제로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금이 가 있어서 빨대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가격은 고작 1,000원. 아까 그 물건이 12,000원이었는데 가격도 훨씬 싸다. 소키는 집에 와서 이 뚜껑을 사용해 보았다. 신기하게도 물이 흐르지도 않고 빨대를 꽂아서 물을 마시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제 이 페트병에 물을 채워 넣어 보자. 수돗물을 틀고 병 속으로 물을 담았다. 물을 담을 때는 병의 가장 윗부분은 조금 남겨놓는 정도로 물을 채운다. 왜냐면 병마개 부분에 손뭉치를 넣을 것이기 때문이다. 손뭉치가 물에 젖지 않도록 물을 아주 끝까지 채우지는 않은 것이다. 그리고 실리콘 뚜껑을 닫은 다음 드디어 처음에 나왔던 그 담배에서 한 개비를 뽑아서 그 위에 꽂아보았다. 드디어 실험 도구가 완성이 되었다. 흡연 실험이라 실내에서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실험을 진행해보았다. 실험 과정에서 담배 연기가 나기 때문에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실험 장소에 도착하고 아까 만든 실험 도구를 설치하였다. 드디어 담배에 불을 붙이기 직전이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하여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이 실험 도구로 드디어 실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가슴 떨리는 순간이다. 담배에 불이 붙은 걸 확인하고 병의 아래쪽에 붙여놓은 테이프를 뜯었다.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서 담배 연기가 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담배가 타들어가면서 병 속은 점점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차고 있다. 물의 수위가 뚫어놓은 구멍 근처까지 낮아지고 담배도 한 개비가 거의 다 타고 있다. 한 개비를 다 피우고 병 속을 보는데 정말 구름과자라는 별명이 잘 어울릴 정도로 병 속에 마치 구름 같은 연기들이 가득 차 있다. 지금까지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 연기를 빨아들이는 과정을 진행했다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마셨던 연기를 내뿜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담배 꽁초를 제거하고 페트병을 들고 찌부러뜨려서 병 속에 있는 연기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페트병을 완전히 납작하게 눌러서 안에 있던 연기들을 밖으로 모두 내보냈다. 그리고 나서 병뚜껑을 열고 넣어놓은 손뭉치를 빼내었다.
담배 고작 한 개비를 피웠을 뿐인데 손뭉치의 원래 색깔과 비교해보니 결과는 더욱 참혹하고 담배 이래서 피우시겠습니까?